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걸로. 장난 아니죠? 어, 이게 진짜 맛있겠다. 느낌이 막. 언니 분발하란 말이야. 나도 큰 거 줘. 나 큰 거 할 수 있어. 큰 거 안 찢어지게 잘 할 수 있어요? 오, 뭐 이때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던 거야? 저 자꾸 요만한 거 줘가지고. 어머니 후회하지 마. 이거 찢어지기만 해봐. 안 찢어져. 예스, 컴온. 이 정도 돼야지.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유, 또 오버하다 다 찢어지지 또. 어, 근데 의상이 약간 중국집 명요리사! 명요리사! 승마! 나이가 몇 개예요? 연우보다 어리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쟤는 진짜 밀대고 저는. 아유, 또 여기서 막 그런 거 한다. 쟤 탓은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왜 이러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며느리 너무 얇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죠? 어, 너무 잘하고 있어. 어머니! 청혼 할 수 있다. 청혼 할 수 있다. 다 왔어, 다 왔어. 너 장난 아니야. 와, 다들. 아니. 이러려고 다들 퍼포먼스. 거야. 진짜. 이러려고 연습한 거야. 언니. 바운스 이러려고 연습한 거야. 언니 안 찢어지게 잘하고 있어요? 아니. 야.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봐봐, 봐봐. 떼봐. 한번 줘보슈. 네. 자, 간다! 헤이, 헤이, 헤이. 렛츠 기리롱! 오, 되게 덤니 같고 이쁘다. 좋다. 이키야, 네? 할 수 있겠어? 너 지금 약간 목소리 떨려고. 언니 완전 실패했다 지금. 아니야 아직. 아 붙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나 겁은 하나도 안 나지. 그럼 겁이 완전 안 나는데. 나지. 실패하면 지금 성공은 났지? 성공이 아니다. 겁은 하나도 안 나지. 나지 나지 하나도 안, 안 나지. 겁은 하나도 안 나지. 자. 그러면 내일 뜨는 걸로 하고요. 겁 났다, 겁 났다. 소독약 바르시나요? 와, 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난 아니에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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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립니다. 와, 뒤집어져. 야, 와, 진짜 많이 나와. 야, 혜인아 이거 대박. 장난 아니죠? 야, 이거 한 6개 나오겠는데? 1타 6피, 와. 행님, 제가 이겼습니다. 큰행님. 더 좋은 조건이면 좋았을라. 너 지금 약간 삼심했네? 너 근데 지금 보니까 이키야 내가 좋아하는 배우 닮았어. 누구요? 주성치. 너 많이 들었지? 주성치 닮았어. 사실 약간 반했잖아. 진짜요? 어. 예쁘다. 그치? 너희가 한 거야. 너희의 사랑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 충분할 것 같아요. 8명이니까 한 6개씩 먹는다 치고. 너무 잘 다진다. 색깔 그럴싸한디? 그럼. 맛있겠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같이요. 근데 김치만두에 다 이렇게 넣어버리려고. 좋습니다. 네, 김치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우파 멤버들이 김치를 좋아해서. 핫한 여자들이니까. 맞아. 두 분은 으깨. 으깨, 으깨. 으깨, 으깨. 으깨. 감히 지금 창밖에 보면서 무슨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 신성한 만두소 의식.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딱 냄새가. 얌 해야 돼, 얌. 앙. 냄새가 벌써 좋거든요? 대파. 좋아요. 다시마 많이 넣을까? 네. 끝. 고생했어. 좀 쉬어. 어 왔다. 어 왔다. 괜찮아? 노잼 좀 괜찮아?
저 완전 괜찮으셨어요. 리정이는 더 맞고 온대요. 어. 진짜? 스웨이트? 네. 아, 링게 맞는구나. 도대 괜찮아? 응. 완전 괜찮으셨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이고. 어. 다행이다. 또 여기 앉아, 여기. 다행이다. 먹어도 돼요? 먹어. 여러분, 이제 모이세요. 예, 예. 이제 좀 정리하고 만두 빚자. 네. 네. 자,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이제. 아까부터 자꾸 실력 보여주는데. 뭐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내가 보여줄 때가 됐어. 제가 먹고 싶은 만두를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소를 꽉 채워주세요. 어, 소 맛있어 보여. 꾹 눌러서 빈틈없이 아주 꽉꽉 채워주세요. 네. 하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묻혀서 가을을, 알죠? 이렇게 가해를 이렇게 물을 묻혀. 자, 요렇게 만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그, 얘가 요거. 요거 알죠? 요거. 손만두. 됐어요? 나는 길게. 요렇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명절 같아. 그러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오. 요새 좀 한다. 싶으면은 많이 넣어도 돼. 요거 알죠? 괜찮은데? 되게 잘했다. 복주머니 아니에요? 어. 예술성 있어. 잘 만든다, 너제. 그쵸. 응. 어. 실력 보여준다더니. 이렇게 터지면 육즙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국물에 아주 둥둥 떠다니겠죠? 큰일 났네. 먹기 그럼, 좋은. 그렇게 잘 좀 이렇게 오므려봐. 맘에 안 드시니까. 아니야.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피를 잘못 만들었어. 예. 장난? 네가 한 거일 수도 있어. 네. 맞아, 그게 언니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떡해? 아, 몰라. 우선 튀겨 먹어. 킵. 일단 킵 시켜놔. 아니 모니카 언니 형편없어. 야! 야! 나 되게 잘해서 하! 언니 이게 뭐예요? 언니 이 정도면 물만두 아니에요? 난 이게 지정소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지도 언니? 왜 이렇게 지도? 지정소인데요? 여러분 그 만두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고 알죠? 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모니카 언니는 아들 낳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속이 꽉 차지. 그리고 물 같아, 지러 애가 착하고요. 지러? 성격이 지러. 어, 성격이 지러. 광만두가 아니라 김만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너무 좋아. 트라이 합시다고요? 얘는 좋네. 도저히 찢을 수가 없었어. 이거 완전, 저거 완전 효진은 이거. 효진이 한 딸 다섯 낳겠네. 어머? 다섯이나요? 그러면 효진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응원해주세요. 아, 귀여워. 꽃 같다, 꽃. 너무 예쁘게 바랬다. 제가 딤섬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어, 완전히. 그렇죠. 속이 이렇게 알찼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거 하나 만들고 말이 예쁘다. 이렇게. 화려하다, 화려해.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진짜 배고프다. 어르고 달랬을 때야 되네. 노제 이따 가야 되지. 아니 노제 좀 이따가 먼저 가야 돼서 아, 그래, 몇 개 삶아줄까 봐요. 그래. 좋아요. 그래서 봐,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 이거 일단 가져갈게. 네. 아 노제 거는 넣자. 하니 언니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야. 이거 넣기만 하면 되는데 뭐. 아 빨리 익은 다음에 먹어보고 싶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은 보고 싶어. 밀가루 맛이 더 날지 속맛이 날지 궁금하긴 해. 얘네끼리 근데 안 붙어야 돼, 어디나 있나? 붙으면 힘들어, 떼기가. 어, 이거, 이거. 가비만두 아니야? 완전. 내 거야? 예. 잘 먹을게. 네. 여기 잡고 먹을까? 어? 파우더. 어? 파우더. 괜찮나요, 언니? 응, 너무 맛있어. 아, 만두가 진짜 맛있다. 직접 빚어서 먹은 거라 더 맛있어. 이 피가 쫄깃쫄깃해, 언니.
소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동그랑 땡. 이거 안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런 맛이 진짜 대박. 이게 우리 그 전하고 나무 계란이야. 반죽하고 나무 소를 이렇게 하고 동그랑 땡에 남은 남은 반찬 남은 계란으로.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지. 계란말이 신이네. 진짜 맛있어. 다 맛있어 지금. 저 그럼 지금 먹는 게 여기서 마지막 식사인가요? 네. 그러네. 아쉽다.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잘 먹은 것 같아. 나도 한 1년 동안 요리할 거 다 한 것 같아. 그것도 고급 요리? 힘든 요리만 하셨어요, 언니가. 맞아. 근데 귀여운 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다 문제가 조금씩 있었다? 맞아. 귀여워. 7인분은 어려운데. 어렵지. 이게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지 음식이 들어가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없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먹는 게 아니라 찾아주면 먹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너무 긴장만 하면서 살다가 진짜 몇 개월 만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 배불러 이런 거 나서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과자 먹고 있잖아, 다. 맞아. 임신심에? 아, 낙지를 먹었어, 난. 진짜 엄마 같아.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내가 어릴 때 봤던 엄마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올 때마다 소름이 돋아. 맞아. 너무 닮았어. 너무 똑같아, 오랜만에 나랑. 엄마가 하니야 이래요? 응, 하니. 하니. 하니, 이거 달콤하다. 하니. 근데 엄마가 내 동생한테는 용선이라고 안 해. 아들. 그래도 언니 남동생이랑 사이 좋죠? 응. 몇 살이에요? 나랑 3살 차이. 여친이 있어요? 응, 지금 없다. 언니, 남동생. 용선이 나도 아는 애야. 언니 그럼 만약에 효진이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 효진이? 응. 아니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아니요, 선배님. 아니, 잠깐만, 그러면 신우이? 오 마이 갓. 신우이는 또 모르니까. So sorry, 언니.